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쟁이 김성훈이에요. 자, 이제 11월 28일에 이제 영화가 하나 개봉하죠. 이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현대사, 이제는 진짜 현대사 역사를 배경을 갖다가 개봉하는 영화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몇달 전에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 영화, 그 안시성 제가 봤었죠. 여름에 안시성을 봤었고, 거의 가을이었나? 어쨌든 가을에 안시성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영화 1987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1987 영화보다 더 뒷시대, 더 뒷시대의 사건, 국가 부도의 날, 이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자, 이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제목부터가 일단 심상치가 않아요. 나라가 부도가 났어. 이 사건은 아무래도 현재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좀 20대인 분들은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내 또래같이 한 30대쯤 된 30대 20대 후반이나 30대에 들어온 분들은 아무래도 이 사건을 어릴 때 뉴스로 본 그런 기억은 날 만한 그런 사건이죠. 이게 우리는 보통 이거 대한민국만 경제가 이렇게 그 파탄이 난줄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미쳤던 그 경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적인 사건은 이제 1997년에 있었던 아시아 외환위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국가의 힘으로 해결을 못했고 결국은 이제 국제적인 기구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했는데 그 기구가 바로 요 위에 엠블럼이 있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기관. 줄여서 IMF라고 부르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 기관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당시에 그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사건은 과연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이야기가 됐나 좀 여러분들이 경제 얘기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파요. 아무리 제가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이 경제 파트를 얘기를 할 때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그만큼 역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경제 얘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준비를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현재까지도 그 여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 때리는 막 오늘 밤 잠을 못잘 수도 있는 그런 류의 약간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 국제통화기금 이 기구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부터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한자로는 내가 딱히 번역을 못 하겠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국제 기구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국제 기구는 당연히 유엔이겠죠. 뭐 유엔이라든지 뭐 OECD라든지 아니면 뭐 IOC라든지 뭐 FIFA라든지 뭐그 스포츠 관련 기구까지 뭐다 나왔는데 하여간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기구 뭐 기관 이런 것중 하나인데 UN이나 OECD 같은 경우 엄연히 말하면 국제 기구예요. 근데 IMF는요 국제 기구가 아닌 국제 은행이에요. 투자 은행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IMF는 이 특정 국가에 돈이 없어. 보통 그 국제적인 그 국제 통화는 달러죠. 미국 달러죠. 이 달러가 부족할 경우 달러로 빌려줘요. 달러로 빌려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 나라가 돈을 다 주진 않아요. 그 경제적으로 세계의 선진국들이 일정량으로 이 펀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 몇 퍼센트, 뭐 프랑스가 몇 퍼센트, 영국이 몇 퍼센트, 독일이 몇 퍼센트,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경제적으로 좀그 경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국가들이 출자를 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국제은행이에요. 당연히 같은 비용 똑같이 내는 건 아니에요. 회비처럼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국가별로 특별 인출권이 있어요. 이 스페셜 드로잉 라이츠. 스페셜 드로잉 라이츠. 라이츠 권리죠. 드로잉. 드로우. 인출하다. 이 영어 단어인데. 아, 영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쿼타 형식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MF에서는요. 각 국가의 의결권도 그 동등한 권리가 아니고 돈, 그 갖고 있는 돈에 따라서 그 의결권이 비율이 비중이 달라요. 그 특별 인출권에 의한 쿼타에 따라서 국가의 의결권을 부여받는데 아무래도 이 의결권은 미국이 제일 세요. 미국이 한 17%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유동성 위기로 갑작스럽게 달러가 없어. 이런 나라나 아니면 그 재정 정책이 좀 잘못돼가지고 외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IMF에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90년대 후반에는 대한민국이 요청을 했지만 1980년대에는 비싼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IMF로부터 IMF에 요청을 하게 될 경우는요. 국가 전체가 신용도가 깎여요. 신용평가가 깎여요.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신용등급이 1등급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빚을 지고 있진 않는데 갖고 있는 재정이 딱히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용등급이 한 중간쯤이에요. 그렇구요. 그래서 국가는 당연히 국가 전체 신용도가 깎이고 IMF의 그 지시에 따라서 경제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돼요. IMF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이게 우리나라가 그 정책을 주관을 한게 아니고 그 경제 정책은 그 뭐냐? 네, 편성팀 고맙고요. 그래서 IMF가 그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정부 때그 경제 정책은 사실상 IMF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김대중 정부 시대 때는 사실상 우리가 뭔가 주도를 할수 있는 경제 정책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자, 0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명분은 뭔가 경제 개혁이에요. 경제 개혁인데 문제는요. 그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지만 해당 국가에 정말 저명했던 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에 팔려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 삼성그룹이잖아요. 삼성그룹이 1990년대 후반에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었는데 그 삼성 자동차가 결국 르노에 팔려버렸죠.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몇몇 부분들 요소들이 정말 다른 나라 기업들에 다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었던 나라들로부터는 IMF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좋은 얘기가 안 나오지 당연히. 왜냐면 그
구제 금융을 받은 국가의 그 국민들은 정말 돈을 뜯기는 일인데. 그래서 이 IMF의 지시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제 금융을 받고 나면 정권이 뒤엎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내전까지 치르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 IMF로 인해서 1986년, 아니 1989년 전후로 동유럽권에서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 그 동구권 체제가 싹다 무너지게 되죠. 소련이 해체됐죠. 그나마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뒤로 좀그 과정을 극복해낸 가장 모범 사례가 그나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일단 IMF로부터 빌렸던 돈은 현재 다 갚은 상태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단기간에 갚았어요. 그렇잖아. 그 우리나라 그때, 응?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막 은행에 막, 응? 금반지, 돌반지 막 이런 거, 응? 집에 금붙이라고 있는 거는 다 갖다, 응? 은행에다가 팔아가지고, 응? 경제회생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무슨, 응? 1900년대에 있었던 그 국채보상운동? 그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사실 오늘 분량을 좀더그 늘리고 싶으면 그 국채보상운동도 사실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기는 해요. 좀 이따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국채를 진짜 우리는 몇년 만에 갚았어요.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 국고가 이제 결국 바닥이 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IMF로부터 기금을 차용받고 이 차용하면서 이 조달을 받는 대가가 있었어. 국내의 경제 구조를 다 뜯어고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하기를 3달 딱 임기가 3달이 남은 상황에서 그 임기 딱 3달 남은 상황 한 10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임기 100일 남겨놓고 재정 파탄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시즌이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 베스트 3, 빅 3,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후보, 이인재 후보 이세명 모두 대통령 당선이 될 경우 IMF의 구제 금융을 받으며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 하는 이 각서에 이 후보 세 명이 모두 서명을 했다 그래요. 모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밑밥을 깔아놓고 대선을 치른 거야.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신자주의 방식의 극단적 불균형 재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사회 안전망 구축은 있었다는 거야. 그나마 균형을 맞췄던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쨌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은 이 1998년이 첫사례가 아니에요. 사실 대한민국은 1965년부터 1985년까지 계속 IMF로부터 돈을 빌렸던 나라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국토 전체가 황폐화가 됐고 산업 기반 시설까지도 파괴가 됐던 나라예요. 그래서 1950년대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죠. 이 경제 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렸어요.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돈 빌렸고, 그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면서 돈 빌렸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을 빌려왔어요. IMF가 관리하던 체제는 아니었어요. IMF에서 대출을 받는 계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제한된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차입 예약 협정, Standby Agreement 이 협정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한도는 제한이 없어요. 한도는 제한이 없는데, 부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IMF가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긴급 수혈 자금 시스템이에요.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돈을 빌렸던 횟수는 차입 예약 협정하고 긴급 수혈 자금 이두 방식을 모두 합해서 총 18번의 돈을 빌려요. 근데 긴급 수혈 자금은 1997년 겨울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리고 IMF가 이 지시했던 이 경제 개혁의 강도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IMF 관리 체제는 1997년에서 1998년까지예요. 그리고 이 IMF는요, 사안을 의결을 할 때요, 이 쿼타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 쿼타라는 그 구성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쿼타라는 건요, 국가별로 1%씩 갖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별로 한 표씩 갖고 그런 게 아니고, IMF에 출자했던 자금 비율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F에 출자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미국이 17.86%를 갖고 있어요. 자, 사실상 미국은 IMF가 이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도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그이 쿼타에서 찬성률이 82.14%밖에 안 되는 거야. 85%를 넘겨야 되는데 미국 한 나라가 거부권을 딱 던져버리면요, 이그 다른 나라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82%인 거예요. 85%가 안 되는 거야. 아무런 안건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미국이 거부권 때려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 투표권은요, 이 투표권 비율이 있어요. 그 현재 투표권 미국이 17.46%고요. 2위는 일본이 제일 많아요. 2위가 놀랍게도 일본이에요. 일본이 6.48%예요. 6.48%고, 3위가 중국 6.41%, 4위가 독일 5.6%, 5위가 프랑스 4.24%.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 많죠, 의외로. 그리고 6위가 영국, 대영제국 4.24%, 그리고 7위가 이탈리아 3.17%, 8위가 인도, 아시아에서 권한이 제일 세요, 인도가 2.76%, 그리고 9위가 러시아 2.71%, 10위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브라질 2.32%, 그리고 11위 캐나다 2.32%, 12위 사우디아라비아 2.1%, 13위 스페인 그렇게 경제 위기 겪었으면서도 2.01%예요.
그리고 의결권 14위 멕시코 1.87%, 15위 네덜란드 1.84%, 그리고 IMF에서 의결권이 16번째로 높은 순위 1.81%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시아 3위에요. 일본이 아시아 1위면서도 세계 2위에요.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 2위면서 세계 3위에요. 일본? 아니, 아, 대한민국 3위 아니구나. 1위가 일본, 2위가 중국, 3위가 인도예요. 3위가 인도, 4위 사우디아라비아, 5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의결권이. 그리고 여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예요. 김동연 부총리가 의결권을 쓸수 있어요. 각 국가의 그 경제 관련 최고 책임자가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죠. 그래도 우리가 호주보다는 의결권이 세요. 호주가 오세아니아에선 제일 센데. 17위 호주 1.38%, 18위 벨기에 1.35%, 19위 스위스 1.1%, 20위 인도네시아 0.98%.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혼자 거부권 때려버리면 IMF는 그 어떠한 것도 의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요. 그 국제금융계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가? 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8세기부터 영국 파운드 스털링 중심의 근본이 제가 그 제1차 세계대전하고 그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 끝나요. 유럽 위주의 경제 시스템은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새로운 국제 금융 체제하고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 이 위기를 미국도 당연히 직격탄을 맞죠. 그런데 그나마 미국이 이 대공황이었던 경제 위기를요, 미국은 언제 극복했냐면요, 미국이 호황으로 바뀐 시점이 1950년대예요.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은 그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공습을 받죠. 미국의 영해가. 자,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 과정을 극복해내고 그 극복에 앞장섰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에 죽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미국은 조금씩 그 위기를 그 넘기면서 돈을 그 충당을 해 나가다가 이제 한국 전쟁 때 미국 경제는 호황으로 바뀌어요. 미국이 그나마 좀 빠른 거야.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대한민국을 원조를 했던 일부 국가들도 이 경제 위기를 좀 타개를 해 나가요. 그렇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중에 1944년 7월 22일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이제 유엔이 그러니까 유엔이 생기기 직전이죠. 국제연합금융재정회의에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출범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IMF하고 세계은행 IBRD가 창설이 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때 국제무역기구 ITU가 창설되지는 못해요. 이때 무역기구는 이때 창설되지 못한다. 그리고 50년 동안 무역하고 관세에 대해서 일반 협정 체제, 그 가트가 그 체제가 만들어지죠. 1947년. 그거에 대해서 유지되다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 1994년부터 적용된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1995년이 되어서야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 출범하게 되는 거죠. 자, IMF가 이
IMF가 창설될 때첫 참가국은 29개국이에요. 그리고 1947년 3월 1일에 IMF 협정이 발효되면서 업무가 개시됐고, UN하고 협정을 맺어서 전문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전문기관이 돼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되는데, IMF 설립이 처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달러화하고 연동했던 금태환제를 기초로 고정환율제였어요. 이때는 고정환율제였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이 유동성 문제로 달러가 급히 필요해. 그래서 달러화를 융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 1온스를 IMF에 내고 이에 상응하는 그 35달러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통화 스왑하고 모네타리 스왑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변동 환율은 조정할 수 있어요. 국제수지 근본적 불균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 변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달러화를 융통을 해주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통화 수지의 적자는 감수를 하게 돼요. 미국이 감수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미국은 세계 경제 대공황 때는 미국도 힘들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황폐화가 되죠. 전쟁으로.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는 동아시아도 한때 황폐화가 돼요. 일본이 중일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 일으켰고 그 한국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그 동아시아도 영토가 황폐화가 돼 버리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1950년대 전후로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그냥 쥐락펴락 하는 거야.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전후 경제 부흥을 하면서 세계 경제권에 약간 그래도 좀 끼어들게 된 거예요. 오히려 196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 수지 적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사실 이때 이제 그 브레튼 우드 체제는 수정 자본주의에 입각한 거고 그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가 된 거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달러가 필요하겠지만 미국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통화 수지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무작정 달러만 쫙쫙쫙쫙 발행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달러화의 유동성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달러화의 국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달러를 무작정 찍어내면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IMF가 이거를 좀 막고자 1971년 12월 워싱턴 DC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뮤지엄에 모여가지고 스미소니언 협정을 출범을 하게 돼요.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그 금태환을 1온스당 35달러에서 38달러 2센트로 조정하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 달러의 평가 절하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독일의 마르크, 일본의 엔화 대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에 합의를 하게 된 거야. 그 국제 환율 좀 맞춘 거죠. 그리고 그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변동 환율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였는데 이 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2.25%까지 확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스미소니언 체제는 2년을 못 가요. 그리고 금 1온스당 42달러 22센트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마저도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아요.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그막 자동차들이 막 멈춰 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래서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미국 달러하고 연동됐던 금태 환제를 포기를 하고 과도한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의 외환시장 개입을 존중하게 된 거야. 그래서 국가가 고정 환율제하고 변동 환율제를 좀 선택할 수 있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완으로 각 국가의 경제적 능력에 맞춰서 이 특별 인출권, 스페셜 드로잉 라이츠를 지급을 해가지고 IMF에 펀드 출자하고 비상시 각국이 달러화를 융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조치 덕분에 대한민국이 IMF로부터 그 비상적으로 돈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그 국제 금융 질서는 그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 방향하고 킹스턴 체제의 협정 내용에 운용돼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거죠. 킹스턴 체제 이후로 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협정이 있었던 뭐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거든지 뭐 루브르 협정 뭐 이런 국제통화 관련 굵직굵직한 협정들은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 가미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IMF의 역대 총재, 그 세계은행은요, 세계은행은 총재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IMF의 총재는 미국 사람을 뽑지 않고 유럽 사람을 뽑아요. 관리예요. 유럽 사람을 뽑는 게 관례고, 대신에 미국은 이 특별 인출권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수석 부총재예요. 수석 부총재를 미국에서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IMF 총재를 배출했던 나라는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프랑스가 영향력이 제일 좀 많은 나라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선출이 돼요. IMF의 초대 총재는 카미유 구트라고 해가지고 1946년에 선출됐었고, 그 다음에 1951년, 1951년 그 이바르 루트, 스웨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선출이 돼요. 그리고 1956년 그 스웨덴의 일페르 야코비 선출이 되고, 1963년엔 프랑스의 미에르 폴 슈바이처가 선출이 돼요. 자, 이 슈바이처라는 이름, 원래 그 슈바이처라는 이름, 원래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 독일 출신의 그 뭐냐, 아프리카 그 자선봉사했던 그 의사 맞아요. 그 목사 출신 의사예요. 선교사이기도 하죠.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선교사 겸 의사였죠. 그랬는데 문제는 슈바이처 가문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적을 독일에서 프랑스로 옮기게 돼요. 왜냐면 아 근데 다른 가문일 수도 있어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참고로 그래요.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가봉에서의 좀그 용이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왜냐면 가봉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거든. 그래서 슈바이처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곤욕을 치러봤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의 고향인 알자스 로렌 지역이 프랑스 영토가 됨과 함께 국적을 프랑스로 갈아타게 돼요. 그렇고요. 어쨌든 1963년에 선출된 피에르 폴 슈바이처, 이 사람은 5년 임기가 아니고 그 1973년까지 총재직을 지내요. 그리고 그 1973년은 네덜란드의 요하나스 비터베인이 총재를 맡고요. 1978년 자크 드 라로지에르, 프랑스 사람이 역시 총재를 맡아요. 자, 그리고 1987년 1월 16일 미셸 캉두시라는 사람이 IMF
IMF 총재에 선출돼요. 자, 이 미셸 캉드시가 바로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바로 그 IMF 총재예요. 미셸 캉드시 프랑스 사람이고요. 1987년 1월 16일부터 2000년 2월 14일까지 IMF 총재를 지내요. IMF 총재를 지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는 그 캉드시가 한국에 오기 전하고 온 후로 나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이 미셸 캉드시는 2000년까지 그 IMF 총재를 맡고 바로 요 영화에서도 미셸 캉드시가 나와요. 그리고 2000년 독일의 호르스트 쾰러가 총재를 맡고 2004년부터는 스페인의 일로드리고 라토가 맡아요. 그리고 2007년부터는 계속 지금 프랑스가 총재를 맡고 있는데 프랑스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님 맞고 2011년부터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맡았어요. 근데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요, IMF 역사상 첫 여자 총재예요. 여자 총재이면서 그리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임기를 했다가 다시 재선을 해가지고 2021년 7월 5일까지 맡을 예정이에요. 뭐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데 IMF를요,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외세로 너무 과도하게 봤던 사람이 있는데, 사실 IMF가 이 경제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원인 제공은 IMF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가 학술적인 정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라 묶어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엄청났죠.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니고, 그 중남미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남유럽 국가들도 각종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IMF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IMF는요, 일단 불나면 불 끄는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재 진압을 하면서 화재 방지 차원으로 건물 개조 계약서 먼저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가 빌려준 돈을 요놈이 확실하게 갚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IMF로부터 대출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로요, 그 제3세계들이 외채 위기를 겪게 돼요. 그 미국의 폴 볼커가 그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몽땅 끌어오면서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IMF를 갖고 약간 이제 판짜기를 하게 돼요. 이 1980년대엔 베이커 플랜, 1990년대는 브래디 플랜. 이 IMF의 요구를 대표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1980년대에는요, 위기가 발생한 이유를 유동성 부족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3세계가 국내 산업의 육상화나 투자했던 고정 자본을 그 자금의 통로를 좀 열어줘가지고 이걸 좀 회수를 해보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구조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IMF 패키지 정책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IMF 구조조정의 핵심적 요구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기업들의 민영화예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이자율을 높여서 해외 자금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인원 삭감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안 써도 될 사람들을 막 써서 그런 거야. 그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늘리고 정부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제3세계 국가들이 완전히 망해요. 근데 그 대한민국도 이 시대에 1970년대 막판에 그 박정희 정권 막판에 경제 위기가 일어나서 결국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 장관이었던 김재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전두환 씨는 각종 긴축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각종 방법을 다 썼어요.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3저 호황이 일어나면서 경제 위기에선 벗어나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서유럽 국가하고 미국 등의 자본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IMF에서는.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하고 영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취해요.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그 제3세계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에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쌀때 빌려서 갚을 시기가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갚을 빚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1980년대 후반이나 되어서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이 파산을 하게 돼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죠. 자, 이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나마 대한민국은 1998년에 IMF로부터 자금을 빌린 이후로요, 이 자금을 갚는데 3년 만에 다 갚아요. 자금 자체는 대한민국은 3년 만에 갚았어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3년에 갚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곤욕을 겪었는데 대한민국은 3년 만에 돈은 다 갚았어. 문제는 고금리 정책하고 구조조정 정책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1998년 대한민국에는 정리해고라는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법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파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사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양극화가 심화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1997년에 대한민국 그 경제 상황이 만약에 IMF하고 협상이 실패해서 IMF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 대표적인 경우, IMF가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네수엘라. 그리고
IMF로 인해서 각종 조치들이 일어난 걸 생각을 해보면요. 그나마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제적 위기를 굉장히 출혈을 최소화하고 막은 거예요.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래요. 근데 사회적 관점에서는 차라리 그 디폴트가 일어났다는 게다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이 IMF가 경제적으로 개입을 한 덕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직자가 발생을 하죠. 그로 인해서 그 인력이 그 세대 교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 적체가 돼 있어요. 이게 다음 세대가 지금 경제 활동에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청년 실업이 계속하고서 그 심화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요. 이 비정규직법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 한 기업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려고 하지를 못하고 아웃소싱을 그 주게 되는 거지. 외주를 주면서 그 문제는 하청 인력들의 대우 문제나 아니면 그 원청을 하는 그 업체 쪽에서 갑질을 하게 되는 거지. 이 각종 사회 문제들이 악순환을 하게 되면서 그 저출산, 출산율 저하가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사실 그래. 정상적으로 그 인구가 좀 정상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려면요. 한 가정에서 보통 자녀를 2명에서 3명 정도는 낳아줘야 돼요. 2명에서 3명까지는 낳아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낳아요. 그게 악순환, 그 각종 사회적 악순환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애 낳는데 돈 드니까? 애 낳고 키우는데 엄청나게 돈 드니까? 안 낳는 거야. 그, 안 낳는 거고, 만일, 그, 뭐냐, 남녀 사이에 그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덜컥 애가 생겨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결혼한 부부들은 의학적으로 거기를 막는, 남자분들이 거기를 막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정말 철저하게 피임을 하는 부부들도 있고 아니면 애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결혼을 안 해버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애를 그안 갖는 것도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디폴트로 갔었으면 외국의 투자 자본이 막히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기업들이 그 파산하는 상태가 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근데 IMF가 개입했어도 중소기업들은 망한 기업들이 많고요. 그 대기업 중에서도 그 사업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대우그룹하고 벽산건설은 망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은요, 그 IMF 발생 직전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였어요. 딱 1996년에 만 달러를 넘겼죠. 자, 그렇고요. 10년 동안 경제 발전이 중지된다고 해가지고 딱히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0%에서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있을 거다 예상은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2018년 경제 상황은 한 지금 우리나라의 2008년 경제 수준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사회 양극화 문제, 중산층 붕괴 문제, 부동산 거품, 실업 문제, 이런 게 대거 발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실업으로 인해서 복지제도가 어쩔 수 없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증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경제적이 아닌 사회적으로는 서민층한테는 그게 더 나았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본가들한테는 손해인 거죠. 어쨌든. 자, 당장 IMF의 경제 개입이 아니었다면요. 서울은요. 지금보다 교통망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 제3기 지하철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계획이 무산됐었어요. 원래 그 제3기 지하철 계획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는 9호선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추진된 그 뭐냐 제3기 지하철 계획은 9호선밖에 없어요. 그나마 9호선도 엄청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는 그 광명에서 토평까지 이을 예정이었던 10호선이 무산됐고요. 신월동에서 우면산까지 이을 예정이었던 11호선도 무산됐고. 그리고 그 뭐냐 분당선 종점인 왕십리에서 광운대까지 연결하려던 계획도 무산이 됐어요. 물론 지금 그 왕십리역 쪽에서는 지금 뭐냐 이제 와서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그 분당선을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선로 용량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지금 연장을 한대요. 이게 분당선 열차를 이제 청량리역까지 다닐 수 있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청량리역에서는 저기 광운대역 쪽으로 안 올라가고 글로 가고 있죠. 그 경의중앙선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요, 그 3호선이 수서역에서 오금역까지 그 연장이 된 배경이 원래 수서역에서 오금역까지는 그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3호선 쪽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원래는 그 5호선 처음 개통할 때 오금역을 이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늦어진 거예요. 자, 그렇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지하철 계획들. 우리나라 그 서울은요. 서울은 9호선 이후 더 이상 중전철 노선을 신설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중전철 노선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경전철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개통된 게 우이신설선이잖아요. 그 신설동역에서 출발해서 그 북한산 우이역까지 가는 경전철로 바뀌었죠. 그 이미 지금 각종 지역의 경전철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왜냐면 그 수요가 중전철을 만들 정도까지 그렇게 많지 않은 노선들은 경전철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신림선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쪽에서 그 신림동으로 해가지고 그 여의도의 색강역까지 있는 신림선 만들고 있고 그 왕십리역에서 상계동으로 가는 그 동북선 이런 것도 계획이고 그 그렇고
이제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서부선. 지금 요 서부선 저기 마포구 서쪽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이거는 면목선은 그 경전철로 해가지고 그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원래 상봉역으로 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면목선은 뭘 얘기 안 하면요. 그 청량리역에서 회기시장 쪽 있죠. 경희대 쪽에. 그 이문동으로 가는 길. 그쪽 길로 돌아가지고 경전철 만드는 거예요. 신내동까지. 그리고 지금 위례신사선, 위례선 그 만들고 있죠. 그 지금 위례선 만들고 있고 그 위례신사선은 송파구하고 강남구 있는 거죠. 그리고 목동선 뭐 이런 거 지금 다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한번 이거를 내가 보여줄게요. 원래는 그 우리나라가 그 3기 지하철을요,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요.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지하철 3기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되게 막, 한강 두번 건너는 노선도 있죠. 그, 과천에서 양재시민의 숲으로 해가지고, 그, 강남, 그, 강남, 그, 그리고, 신사동, 한남역, 그리고, 녹사평, 그 다음에, 뭐냐, 시청, 독립문, 서대문구청, 가자동, 마포구청, 그리고 목동운동장, 오목교, 뭐 양천구청 막 이런 쪽으로 그 까치울 막 이런 역으로 다 이으려고 했어요. 그렇구요. 그 지금 여기서 9호선만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9호선만 정상적으로 된 거고, 그, 저기 뭐냐. 저기 광명에서 이어지는 그 노선 있죠. 광명에서 이어지는 노선은 지금 뭐냐. 이거는 아마 여의도까지만 오는 걸로 바뀔 것 같고, 그 뭐냐. 여기 강남대로 쪽에 지금 이어놓은 지하철 있잖아요. 그쪽은 대신 이제 이 3기 지하철 계획이 무산된 대신, 신분당선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원래는 이게 그 분당선이 그 뭐냐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저기 미아사거리까지 올라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 왕십리에서 그 고산자로 따라서. 근데 이 계획이 무산된 거고, 그래서 왕십리부터는 아마 이제 경전철로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왕십리 남쪽으로는 분당선은 거의 그대로 됐죠. 분당선은 만들어졌죠. 왕십리까지는. 대신에 이제 분당선은 그 분당선은 그걸로 바뀌었죠. 그 뭐냐 분당선은 대신에 이제 그분그 왕십리 밑으로 지금은 이제 청량리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 청량리 연장으로 바뀌었어요. 왕십리는 그래서. 그리고 그 왕십리 그 분당선은 이제 분당 밑으로가 그 죽전으로 해서 죽전 수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인선을 개선을 그 선형을 바꿨잖아요. 수인선을 일부 구간을 지하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원역이 지금 지하승강장으로 십자형 교차를 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과천에서
과천에서 이 강남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은 무산이 됐죠. 대신에 양재 시민의 숲에서 판교로 연결을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게 기본만 반영한 거고, 그래서 그 기타 관련해서 이게 포함됐었으면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사기 지하철, 경전철 이런 거 포함돼가지고 여기서 약간 계획들이 이 15호선 그 우이신설선만 거의 비슷하게 됐고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분당 쪽에서 되게 길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분당 쪽에서 저기 하남 그뭐 하남 상일동 막 토평 구리 막 이렇게 퇴계원 이렇게 된거 있잖아. 이거는요. 그 나머지 계획은 다 지금 무산됐고 그 8호선을 지금 구리역하고 별내역까지 있고 있죠. 그리고 4호선은 저기 그 별내 지역으로 연장을 하고 있고 그 4호선은 진접으로 연장하고 있고 그 여기 강남 쪽에 그 순환 노선은 지금 위례신사선으로 바뀌었죠. 위례신사선으로 바뀌었고 여기 그 동작구 이 난곡 지역 여기 이쪽 지역 순환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아직 계획이 딱히 안 잡혔고 그리고 인천 3호선은 여기 결국 그 원래는 여기 인천 3호선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서쪽에 그리고 여기 그 엄청 길게 돼 있었던 건 원래 수도권 순환선이었어 수도권 순환선은 결국 무산됐죠. 그리고 여기 온수역에서 이어져가지고 요 뭐냐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 뭐 이런 부천시청 이런 노선으로 된거 원래 인천 3호선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 서울 7호선이 연장이 됐죠. 이쪽은 결국 서울 7호선이 연장됐어. 결국 만들어지긴 했어. 7호선 연장으로. 하여간 뭐 그랬다고 해요. 이런 계획들이 그 뭐냐 어쨌든 망했어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도로교통 이주 정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원래는 일본처럼 철도교통 위주 정책으로 넘어가려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다 폐기가 되고 그 철도를 수익 창출 대상이 아닌 자본주의 논리에서 약간 배제된 그 공공 SOC 복지시설 관점을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철도청 공공기관이었죠. 그리고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뭐냐. 민간 자본을 넣고 자본주의 논리를 넣어가지고, 결국 이제, 철도청은 현재 코레일로 바뀌었죠? 코레일은 지금 그래서 코레일 본사가 있죠? 코레일 본사는 서울역에 없어요. 물론 서울역에서도 코레일 직원들은 많이 그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코레일 본사는 대전역에 있어요. 그 대전역 옆에 그 코레일 본사 타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메트로가 있고, 서울 메트로하고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현재 서울 철도공사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를 서울 철도공사라는 한그 기업이 다 맡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시설 관리가 이제 외주화가 된 거예요. 그 외주화가 됐고 그 컨텐츠 하고 있는 거안 보이나? 그래가지고
꼭 저러면서 소통 안 한다고 아주 깐다? 콘텐츠 끝나면 알아서들 할 문제를? 하여간. 그래서 앉은시절 관리가 이때부터 외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도어 보수 직원, 보수하던 직원이 그 구의역에서 사망한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적으로 그 올라가게 만들고, 그, 현재, 여전히 그 밀려 터지는 그 교통체증, 지옥철, 만원버스, 다 이런 거 만들어낸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이 IMF예요. IMF로 인해서 당시 서울은 엄청난 그 교통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었으나 이게 다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서울 2기 지하철도요. 예정보다 다 개통이 늦어진 거예요. 개통이 늦어져 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개통됐던 거는 5호선밖에 없어요. 5호선은 IMF 전에 개통이 끝났죠. 현재까지의 구간은. 근데 5호선은 이제 현재 5호선은 이제 하남 구간으로 확장이 연장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요. 8호선 같은 경우도 그 뭐냐 성남에서 잠실까지만 1차적으로 연결이 됐고 잠실에서 암사동까지가 엄청나게 늦어졌어요. 잠실에서 암사동까지가 엄청 늦어졌고 6호선 개통이 2000년으로 늦어졌죠.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도 그 IMF 이전에 개통된 구간은 그 장암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밖에 개통이 안 됐어요. 하여간 그래요. 자, 그렇고 IMF도요.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화를 상징하는 3대 구성 요소인데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글로벌 금융의 최후의 보루예요. 약간 시카고 학파 쪽을 따라가요. 그렇구요. 그 구제금융 정책안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 경제 위기의 극복을 단기적 안정화 정책으로 IMF가 맡고요. 구조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인 구조조정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IBRD 세계은행이 담당을 해요. 자, 그리고 구조적 비효율성이란 그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지양, 노동의 유연화,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등으로 전환을 통해서 해소된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안정화 자체가 구조조정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 정책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제 시행의 효과를 엄밀히 구분내기는 힘들어요. 그렇구요. IMF가 밀어붙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실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 실직한 사람들 퇴직금을 노리고 사기극도 있었고 피해자가 자살하고 직장에서 잘린 충격을 자살하고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휴지 조각이 되고 그 충격을 자살하고. 그 IMF가 페루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출산율을 줄이라고 권고를 했대요. 그리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에서는요, 이 출산율 줄이라는 그 IMF의 지시를 그 이행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강제 불임 수술을 자행을 했어요. 불임 수술을 시킨 거야. 그리고 이거를 IMF가 우리가 그 걔네 정부가 그런 일을 하는데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페루가 알랑 가르시아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권 때 은행 국유화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IMF가 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국가들한테도 구조 조정을 강요를 했다가 걔네들은 사회 구조가 막장이 됐죠.
그래서 반미 감정을 키우게 됐고 좌파 정당들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IMF가 시행했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난 것도 사실 그거가 역할이 좀 있었어요. 물론 유고슬라비아 분열의 싹은 그 이전부터 이미 좀 싹이 좀 있었어요. 싹수가 좀 있었어.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난 거고, 소말리아도 막장이 됐고, 그리고 뭐냐, 르완다 내전에서도 아예 그 영향이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집트의 생필품하고 공공요금이 2010년대에 폭등한 것도, 그리고 요르단에서 공공요금이 폭등하면서 정권이 교체된다거나, IT 원조를 조건으로 휘발유 값을 리터당 5달러 인상하는 조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IT는 총리가 사퇴했고요. 그리고 니카라과에게 연금삭감을 권고해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따랐다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현재 외환 보유고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들이 좀 지금 그 여파로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다 그렇고, 그 이웃 나라들이 그런 걸 보고 중국, 대만, 일본도 다 외화를 지금 긁어모으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 2010년 G20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는요, 그 기존에 그 과대평가를 받았던 그 서유럽 국가들의 그 특별 인출권, 그렇고 그 과소평가를 받았던 신흥 국가들의 특별 인출권하고 쿼터들을 좀 늘렸어요. 그나마 그래서 대한민국이 IMF에서 어느 정도 특별 인출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환 보유가 많을수록요, 그 IMF에서 특별 인출권의 비율이 늘어나요. 이 비율은 현재 미국이 17%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이 쿼터가 있어요. 이 IMF에서 뭔가 그 안건을 그 시행을 하려면요, 이 쿼터를 갖고 있는 그 국가들로부터 85% 이상의 누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서 17%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7%가 넘어요. 18% 거의 가까이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 다른 나라들이 다 찬성해도 미국이 거부권을 때려버리면요, IMF는 그 안건을 시행을 못해요. 82%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견제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IMF 사무총장이 그전까지 미국이나 서유럽권 출신이었던 관리를 깼어요. 현재까지도 IMF 총재는 유럽에서 뽑고, 그리고 수석 부총재를 미국에서 뽑거든요. 다른 부총재들은 유럽에서 뽑고. 근데 2012년 중국 출신의 린젠하이를 IMF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은행 총재의 그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이었던 한국계 미국인 그 뭐냐 짐 용킴 김용 씨를 그 총장에 임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2015년 12월 중국 위안화가 19.92% 비율로 미국 달러 유로화 다음으로 3위의 특별 인출권이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IMF 부총재도 배출했었어요. 주민에 이어서 현재 장타오라는 사람이 IMF 부총재 중에 한 명이에요. 부총재는 여러 명 있죠?
근데 대신에 부총재는 수석 부총재는 미국이에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그런 IMF의 구조는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그 IMF의 일곱 번째 총재였던 미셸 캉드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